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삼성 선물에 전승지 연구위원님 모시고 해외 상황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지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 고정 팬들이 이제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십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렇게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 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알겠습니다. 네. 소맥. 네. 우리 소맥 승지님. 하지만 소주만 드시는 걸 더 좋아하신다. 저희가 들었죠? 네. 자,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과 함께 일단 뭐 시장 동향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시장은 미국이 제일 좋구나 그래도 하는 좀 느낌이 드는 장이었고요. 네. 어제 보시면 뭐 다우지수 나스닥 다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3분기 GDP가 뭐 사실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데이터긴 했는데 뭐 네. 잘 나왔고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75만 명, 그러니까 70만 명대 중반을 유지하면서 그럭저럭 미국 지표는 괜찮구나. 근데 상대적으로 유로존에서는 이제 코로나19 확산, 뭐 재봉쇄 우려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반영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근데 WTI가 많이 빠졌더군요. 거의 그 WTI는 변동성이 요새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주는 코로나 우려가 그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긴 한데 네. 또 뭐 한때는 허리케인 때문에 올랐다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에너지 그 구조가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큰 패러다임이 깔려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선거가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어제 이제 달러가 오르다 보니까 금도 빠졌고 또 이제 그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주간으로 보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위험 기피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달러만 오르고 대부분의 자산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선거 전에 기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코로나19는 미국도 확산, 유럽 확산. 사실 프랑스 조치 보고 저도 되게 놀랐었거든요. 네. 일단은 코로나 확산 우려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일단은 그 플로리다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앞섰었잖아요. 네, 다시 뭐 재역전이 되긴 했는데. 예. 네, 그래서 선거가 만만치 않을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절차가 주는 불확실성을 우리가 또 한번 네.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네.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위험 기피 분위기가. 야, 근데 주간 지표상 이렇게. 그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아유 한 주 동안 우리 고생 많이 했네. 다우가 5.9% 빠지고 뭐 네. 야 WTI는 9.4%나 빠진 거야 한 주 동안 엄청 빠졌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섹터별로 보시면은 이제 오늘 장 그러니까 미국 장 끝나고 빅4의 그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뒤에 주식을 보시면은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빅4의 그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주가가 올랐고 주간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악재를 반영하면서 골고루 전체적으로 좀 섹터들이 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주식별로 보시면은 이제 애플,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제 이런 주식들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뭐 주간으로 보시면은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은 아무래도 실적 뭐 기대 또는 이제 언택트 기대 이런 것들 반영 언택트 관련한 그런 수혜를 반영해서인지 좀 낙폭은 제한이 됐고 아무래도 이제 다시 또 코로나 확산되다 보니까 보잉 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외환시장 동향을 보시면요. 일단 전반적인 위험 깊이를 반영하면서 달러 지수는 1.3% 상승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뭐 위험 통화들 호주 달러, 예. 캐나다 달러, 그다음에 뭐 신흥 통화들 약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 원화랑 뭐 대만 달러, 뭐 위안화도 소폭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위안화 블록 통화들이 역시나 계속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어제 이제 실제로 개입이 나왔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들려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실제로 외환시장에 좀 개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유로 약세가 두드러진데요. 다음 이제 어저께 ECB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회의가 있었는데 그 라가르드 총재가 생각보다 아주 강하게 이제 추가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19가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고 네. 우리가 한 가지 도구가 아니라 모든 도구를 다 써서 네. 막을 수 있고 다음 차트 보시 막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다음 회의, 12월 10일이 다음 회의거든요. 네. 그 회의가 아니더라도 더 빠른 시일 내에도 회의를 열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는 다 합의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라가르드 그 총재의 전임자였던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뭐 하시나 모르겠네. 그분은 참 적적이었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테니까 예, 뭐 그런 용어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예. 근데 라가르드는 약간 그런 거 보면 좀 신중하게 조심스러운데. 예. 아, 마리오. 예. 슈퍼 마리오 말씀하시는 거죠? 이탈리아 출신의 그 예. 22 총재. 네네네. 슈퍼 마리오. 예. 그래서 유럽 상황이 안 좋긴 안 좋습니다. 뭐 코로나19 재확산도 문제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실업률이 조금 내려오는 추세이거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피해는 덜 받지만 이제 실업률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22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일단은 지금 이제 기준금리, 그러니까 네. 예금금리가 -0.5%입니다. 근데 뭐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더 내려봤자.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TLTR로 금리를 낮추는 부분이나 자산 매입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인 APP는 늘리기보다는 PPP라고 이 코로나에 그 긴급 투입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실 이거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캐피탈 키 그동안에는 자본금 낸 비중으로 채권을 사줬었는데 이 PPP는 상관없이 그냥 필요한 나라들의 채권을 사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라는 시민의 이견도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결국 12월에 이 PPP 규모를 확대하고 기간도 더 늘리는 네. 그런 정책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비중을 따지지 않고 해준다 이런 얘기죠? 예, 필요한 나라. 네. 예. 필요한 나라에 그냥 채권을 사준다고요? 즉 돈을 그냥 준다고요? 채권을 예, 사준다는 의미입니다. 유동성 공급이죠. 유동성 공급하고 금리를 낮춰주는. 유럽 중앙은행이. 예. 금리를 낮춰주는. 그럼 서로 다 많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많이 달라는 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또 어떻게 좀 따져보네. 다 준다는 건 아니고 뭐 ECB가 이제 네. 더 뭐 금리가 너무 튀었거나 실업률 높거나 이제 이런 그런 경기 나라들. 여건, 팬데믹 여건을 봐서 이제 배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뭐 ECB라는 게 그 유럽 그 이후에 그 중앙은행으로 설립이 돼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남대문에 곧 하나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럴 수가 있거든. 우리도 이제 무슨 연방이다 그러면 경상남도 연방 말이다. 우리 더 어려워 뭐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단일 국가니까 사실 한국은행에서 아예 한정책을 하는데 네. 유럽은 나라가 이제 모여서 중앙은행을 만드니까 지금 전승지 의원이 얘기했듯이 아 이탈리아 지금 죽겠는데 자꾸 왜 형편 좋은 독일이랑 같이 형평성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이런 문제가 항상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 PPP가 그래도 좀 무마해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대응책이고 뭐 곧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네. 이 뉴스 나오면서 어제 유럽 주식은 많이 회복했고 했습니다. 저 유로도 좀 약세가 되고 그랬나요? 예, 맞습니다. 유로가 예. 약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도 풀다 보니까 예, 달러 약세가 뭐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달러 지수 하락이 좀 제한되는 게 또 유럽이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예. 더 완화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달러 지수의 지지력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자재 시장 동향 보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그런 위험 기피 분위기 또 유럽 재봉쇄에 따른 수요 감소를 반영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계속 좀 오르던 트렌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뭔가 그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데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기대 때문인 건지. 천연가스가요? 예. 바로 넘어가긴 어려우니 뭐 중간지대다. 예, 중간지대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가격이 계속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실은 대선이 다음 주고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게 아무 의미도 없을 수는 있는데 예. 11월 한 달, 그러니까 11월 한 달도 아니고 선거 전후로 이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시나리오별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 이런 건 좋네요.
바로 틀릴 수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바로 시나리오니까 시나리오니까 예. 네. 어쨌든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맞는 거죠. 맞아야 될 텐데. 예. 그죠? 예. 네. 자 바이든 민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마 대통령이랑 상원 하원입니까? 근데 이제 예, 이게 예. 이게 표가 네 개잖아. 네 가지 시나리오잖아. 예, 예. 1번 시나리오를 이렇게 뽑았다는 게 이제 전승지 위원은 1번일 가능성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 저 말고 시장이 다 일단 이렇게 알았어요. 생각을 자, 하는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시나리오를 제거하고 일단은 제외하고 네. 불복을 그러니까 선거 불복 그 네. 그림이 나왔을 때 네. 시장 반응이 좀 어떨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시장이 거의 조울증 상태일 것 같습니다. 주식도 꼭 뭐 트렌드가 내려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지금까지 시장이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게 좀 좋을 거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뭐 트럼프가 돼도 법인세 감세 인하 그 낮은 수준을 인하하고 다른 세금 낮춰주고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면서 그냥 변동성과 조울증 장세일 것 같고요. 예나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에 예나가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의 불확실성, 이제 예나 강세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빠른 결론이 났을 때 이제 바이든 민주의 시나리오는 사실 뭐 시장이 10월 초부터 좀 반영을 했던 재료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가장 위험 선호를 자극할 시나리오고요. 사실 저는 10월 초 시장의 반응이 조금 놀라웠었거든요. 사실 바이든 후보가 기업들한테 별로 좋은 정책들이 없는데도 시장이 저렇게 반응한 이유가 뭘까 봤더니 시장이 사실 뭔 일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장 추가 부양책이 얼마 나올 거냐. 근데 이제 바이든 민주 되면 민주당 어차피 2.2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추가 부양책을 합의를 하고 뭐 1월 20일에 딱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장 위험... 미국 시장도 한국 시장도 고점이 언제냐면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네. 10월 8, 9일 뭐 그 정도에 바이든이 격차를 굉장히 크게 벌렸을 때 크게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를 한 얘기가 거봐 바이든이 되면 경기 부양하니까 주가가 좋은 게 맞대니까 그 얘기할 때가 딱 고점이었어요. 그죠? 아, 항상 이제 보면은 에? 그래서 트럼프가 되나 바이든이 되나 다 좋다는 거지 뭐. 예, 사실 저도 예. 시장의 반응은 누가 돼도 비슷할 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바이든 민주 경우는 달러도 좀 빠질 것 같은데 이제 유럽 네.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달러 지수는 조금 빠지고 또 위안화는 이제 더 강세. 근데 네. 중국 당국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속도 조절하는 시나리오고요. 바이든 공화 민주는 일단은 또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 선호에 우호적인데 사실 바이든 공화가 제일 지금 부양책 관련해서 격차가 크거든요. 위험 선호에 우호적이라는 거는 주식 쪽으로 돈이 많이 쏠린다는 얘기입니까? 주식이 조금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예상했던 대충 시나리오대로 나왔으니 네. 일단 가던 길 가자. 화살표 하나네요 그 대신. 예, 조금 네. 조금. 위험 선호 화살표 두 개가 아니고 하나네. 예. 예, 그러면 이제 달러 지수는 위험 선호니까 조금 하락하고 네. 위안화도 이제 바이든이니까 일단 강세. 네. 예,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공화 민주는 일단은 예상을 못했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는 지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은 트럼프,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예, 예상을 못했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흔들렸다가 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잘 구슬려서 추가 부양책을 빨리 끌어내겠거니 네. 하면서 시장이 또 다시 또 안 진정이 될 것 같고요. 달러 지수는 좀 오르다가 탄력이 좀 약해지고 네. 위안한 약세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민주는 이거는 거의 될까요? 이게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네. 또 가장 혼란스러운 시나리오고 시장이 딱 처음에 받아봤을 때 일단은 막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지금 제시하는 금액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시장은 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래 추가 부양책이 곧 나오겠거니 하면서 다시 또 시장은 좀 안정이 네. 될 것 같고요. 네. 미안하는 또 약세.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그 전망을 전승지 위원을 통해서 듣는 것도 참 좋고 의미가 있는데 요 네 군데 중에 전승지 위원 뭐라고 봐요? 저요. 시장. 아니, 우리가 뭐 KBS도 아닌데 이것만 할 수는 없지. 전승지 위원 생각부터.
자, 바이든 민주민주. 자, 갑니다. 바이든 공화민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이 있습니까? 네? 아, 상이 있습니까? 맞추면 상이. 아, 맞추면 상이냐고? 아, 역공이네. 네. 당연히 있죠. 아, 이 걸려들었네. 네, 저희가 양하대곡이라고 네. 중국 8대 명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명주. 1번, 1번. 1번. 아, 밤인민. 예. 밤인민으로. 블루웨이브. 우리 전승지 연구원은 블루웨이브에 배팅을 했습니다. 박세익 전문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90%. 아, 그래요? 네. 아, 좀 아, 트민민 아니면 트공민? 트공민이겠지 뭐. 트공민. 네. 네. 자, 과연 누가 맞는지 맞는 분께 저희는 40도짜리 네. 중국 명주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중국 채권 투자 관련 하셔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데이터를 좀 찾아봤거든요. 아, 예. 숙제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 예탁 결제원 데이터는 일단은 이제 예탁 의무가 없는 개인이나 그 일부 증권사 이제 그런 기관 투자, 일부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어떻게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중국 채권에 대한 투자가 6월까지 거의 0이었다가 7월부터 조금 조금 늘더니 예탁 잔액이 지금 9월 말 기준 1.1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네, 크진 않네요. 예, 네, 전체 해외 채권이 지금 예탁 잔액이 6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네. 1%도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조금 늘기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미국채 투자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네. 미국채 투자. 사실 채권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미국채 투자를 했던 거는 일단 금리도 사실 미국 금리 올리면서 우리보다 높았던 때도 있고요. 미국 금리가 높았고 또 달러도 강세로 간다 하고 그러니까 금리하고 쿠폰도 받고 일단은 달러도 강세니까 좋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해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냥 다 늘어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달러가 어차피 뭐 유학 보내려고 여행 가려고 필요하니까 달러 포지션을 좀 갖고 있지. 이게 뭐 환율이 어떻게 되든 네. 가격이 어떻게든 그런 수요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니까 안전 자산으로 미국채를 사자. 이런 이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결국은 신흥국 채권에 그러니까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는 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예. 차트에 보시면은 결국 신흥국 채권은 물론 이제 금리를 많이 주긴 하죠. 쿠폰을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 많이 주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게 환율 차트잖아 이게.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한 600 한 몇십 원, 650원 정도 하다가 예, 지금 200원 1회알에 600원 넘어갔다가 예. 지금 200원이라는 거지. 3분의 1 토막 난 예. 거잖아. 물론 환율로. 이제 그 사이에 채권 가격도 올랐고요. 예. 쿠폰도 매년 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요 고비고비마다 전화를 막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 지금 여기 막 한 번 멈출 때마다 괜찮겠냐? 포지션 있는데 정리할까? 저도 근데 그때 확실하게 정리하세요라고 절대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레벨이 낮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요라는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고점 대비 계속 내려 흘러내려오고 이건 진짜 아니 그 뭐 브라질 해안은 이건 저 달러 대비해서 대충 이런 비슷한 흐름이겠죠. 예. 우리나라 뭐 크게 예. 많이 바뀐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사실은 막 지금 위안화 강세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10월 한 달만 보면은 위안화보다 원화가 더 강세여서 네. 10월 초에 그 위안화 채권에 투자했으면 환에서는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 뉴스에 나오는 중국 내수 확대 위안화 강세 이 뉴스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은 원화 대비 가치가 어떤지를 네.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민폐 대비해서 코리아 원은 그 브라질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이네요. 사실은 어쨌든. 브라질은 제가 극단적인 네. 물론 우리 투자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네.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쯤 브라질 들어가면 괜찮습니까? 제가 항상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1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정도 떨어졌으면 설마 저도 항상 그렇게 이 차트를 앞에만 놓고 이 정도면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브라질 해외화 환율도 거의 바닥이라고 얘기했는데 터져버리니까 거기가 확진자 뭐 세계 2등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아, 더 바닥이 있군요. 네. 지하가 있구나. 네, 지하실로 쳐박은 거지. 더 바닥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 이 정도면 난 바닥 네, 저도 생각... 시면 네.
만약 브라질 채권 투자한 거 이건? 예, 채권 아니고 환율이고요. 이거 환율이죠. 브라질 채권. 자, 정프로 들어갑니까? 쿠폰도 뭐 브라질 지금 몇 프로 줘요? 한 6 10년짜리가 6% 6%대. 브라질 채권. 예. 어디서 삽니까, 이거? 이거 뭐 증권사 가서도 사실 수가 있고 워낙 많이 상품 파셔가지고 예, 하신 분들도 예. 요즘도 팔긴 팔죠. 예. 네.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원하고 위안화는 기본적으로 두 통화 모두 변동성이 낮은 데다가 같이 가는 흐름이 있고요. 제가 네. 이 빨간 선이 최근 5년간의 평균 환율이거든요. 170원 정도? 170원 정도. 지금 이제 그 정도다. 정도다. 그 정도네요. 네, 레벨이 낮아져 있고 일단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18-19년도 이제 위안화가 원화보다 더 이제 낮은 그런 레벨이었는데 뭐 좀 단기적으로 좀 단기적은 아니지만 좀 다시 위안화가 좀 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은 네.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환율의 문제라는 거. 채권 투자하는 게. 다음은 이제 환해치 비용인데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위안화 예금, 그러니까 위안화 채권 말고 네. 위안화 예금 투자가 급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환 오픈한 부분도 있는데 환해치형 그 위안화 예금 투자가 네, 프리미엄 있었습니다. 받는 거. 예, 프리미엄.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왼쪽 차트 보시면 복잡한데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할 때는 그만큼 환해치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이제 그게 물론 수급도 있고 신용 여건도 있어서 가격이 네. 좀 다를 때가 있는데 그 가격이 다른 타이밍을 채권 투자의 그러니까 그런 기회로 삼기도 하고요. 그래서 13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해치 하고도 그 투자 손익이 커지는 그런 연두색 선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그 기회를 봐서 위안화 예금이 그때 이제 급증을 했던 그렇군요. 그런 예.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에 그럼 환해치를 하고 싶으시면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거의 금리차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부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아, 브라질 채권 예전에 뭐 10% 준다는데 그래서 환해치 뜩 들어가니까 1%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안화는 2013년도에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 네, 특이한 거죠. 상황. 위안화 채권 금리 얼마지? 5%인데 그랬는데 환해치를 해놓으니까 6% 되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된다는 얘기.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 환해치 안 할래입니다 저는. 예, 예. 사실 예, 신흥국 채권은 환해치 안 하는 게 거의 맞다라고 보죠. 그렇죠. 환해치 한 그 신흥국 채권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예. 지금 요새 안전자산이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위안화 채권이 안전자산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좀 지금 고민도 해보고 있고 상품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냥 나스닥의 ETF 하나 정도. 근데 지금 얘기들 들어보니까 준비들 많이 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고민해보시고 투자해보셔도 기본적으로 뭐 쌍순환이라고 하는 게 오늘 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내수 중심의 경제로 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다 그러면 내수 중심의 경제 정책을 하면 환율을 약하게 갖고 가야 될 동인이 별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최근에 위안화 강세가 그런 경제 변화를 반영한 거라면 추세가 될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번 지켜보죠. 네. 들어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낮을 네. 때 들어가시면 환율이 낮을 때. 그렇죠. 예. 다음 주에 어쨌든 상을 드릴 수도 있고 틀리면 뭐 벌칙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칙. 아 그렇죠. 예. 네, 일방적으로 어디 있나? 영치금. 영치금. 영치금 좀 넣어주시고. 자 우리 전승정 의원님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 금요일에 과연 웃으면서 뭘 받아가실지 아니면 뭐 놓고 가실지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